범퍼 깨져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거 전에 기본적인 소모품 뭐 에어필터라든지 와이퍼 교환해 주시고 뭐 전체적으로 다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 좋은 것 같고요. 그 지방에 사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면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오늘 그 소모품하고 이제 각종 점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서비스 면에서는 나쁘진 않고요. 일단은 차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,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매년 지금 두 번을 받고 있는데 두 번 다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저는 2010년식 대우 차량 로브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그 차량이 오래되면서 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노후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일하느라고 바빠서 놓치고 다녔던 부분을 이렇게 마침 행사를 해주셔서 들러서 안개등하고 후진벨하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저희가 무상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찾아오신 고객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차량 운행하시고 또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게 상민통운에 두 번째 와서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해왔는데요.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서비스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 차를 또 이용하신 분한테 저희가 좀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 또 안전운전하시고 또 저희 차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타타데우 상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